001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키스코 홀딩스입니다. 키스코 홀딩스, 은는 1957년 한국철강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8년 9월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지주회사로서 회사의 투자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는 한국철강, 주, 환영철강공업, 주, 대흥산업, 주, 서륜 등이 있음 자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철근 및 단조 제품, 아변 제품의 제조업과 철강선 제조업, 섬유 및 합성수지 판매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 구 한국철강은 2008년 9월 전기로 제강 부문을 신설 기업인 한국철강으로 분할하였으며 그 후 지주사업과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사업은 지배기업의 지주사업 부문과 철근 및 단조강 선재를 생산하는 철강사업 부문, 섬유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전기로 제강 및 단조 업체인 한국철강, 전기로 제강 업체인 환영철강공업, 와이어로프 생산업체인 대흥산업, 섬유 및 합성수지 유통업체인 서륜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임. 재무 대시 종속기업 서륜의 섬유 판매 부진에도 지주사업 부문의 수익 증가와 종속기업 한국철강과 환영철강의 철근 판매 증가,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자산 평가 손실과 잡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시장의 침체,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주력 철강제 판매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키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9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키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03위입니다. 키스코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617만 6,380 주입니다. 키스코 홀딩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키스코 홀딩스의 퍼은 2.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6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4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3배, 78,8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27번지억 원, 2007억 원, 19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5번지억 원, 1784억 원, 1239억 원입니다. 키스코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02% 쌓인이고 유보율은 4,424.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75 더하기 0.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6.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86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스코 홀딩스의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9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92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1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